자, 지금부터 자외선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모든 필름은 다 UVB에서 99%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 소비자들은 UVB가 어디며, UVC가 어디며, UVA가 어딘지 몰라요. 자, UVC 같은 경우는 이 지구상에 내려오진 않아요. 오존층에서 없어지고 맙니다. 자, UVB는, 자, 지구와 그 맨 위에 오존층 그 사이에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UVB는. 그 강렬한 빛은 약 오전 때 잠깐 들어오는 빛이 그 UVB예요. 지금 요즘은 오존층이 깨져서 UVA가 되게 심각하거든요. 자, UVA가 이 실내까지 와서 이 사람 인체에 해로운 게 가장 해로운 게 UVA입니다. 지금 실내에다 요 UV 반응 이 카드를 올려놨는데 여기에도 지금 살짝 보랏기가 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은 못 느끼실지 몰라서 자, 요걸 저희 필름을 살짝 붙이는 거를 올려놨어요. 지금부터 딱 10초만 셀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요걸 빼볼게요. 빼보면 여기 차이점이 나올 거예요. 자, 뺍니다. 보이세요? 양쪽? 요게 UV인데, 자, 이게 강렬한 햇빛이 바뀌면 어떻게 바뀌냐? 자, 요렇게 사람 얼굴이 타는 거예요. 요게 UV라는 거예요. 자외선. UVA. 자, 지금부터 저희 필름 붙은 자, 파비스 필름을 여기다가 쫙 올려놓을게요. 눈도 가려놓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임판용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3사 거 딱 올려놓고. 요거는 여기에 엘사 걸 올려놓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딱 10초씩만, 아니, 딱 1, 아, 2초, 아니, 3초 그냥 딱 줬다, 3초. 3초씩만 이 빛을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봐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짠. 하나, 둘, 셋, 짠. 하나, 둘, 셋, 짠. 됐어요. 자, 보세요. 이게 자외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외선이 끝에까지 들어왔고, 저희는 멀쩡하네. 요게 자외선의 심각성에 대해서 잠깐 찍어봤어요.